오늘 뭘 만들어 볼 겁니까, 선생님? 그러면 그러면 보석 만들어 볼까요? 진짜 보석 그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요. 아니, 보석 그 자체를 만든다고? 우리가 네. 여기서요? 네. 야, 아니 뭐 가능만 하다면 진짜 좋죠. 됐네, 됐어. 네, 보석은 가공 전에 특유의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고체 물질인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부하고 넘어오셨죠? 네,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뭘로? 뭘로? 바로? 바로? 수금 보석 결정을 만들어 보면서 알아본다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어떤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빵야 빵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선생님, 아니 준비물에 물, 소금, 씨? 이게 무슨 조합이에요 선생님? 궁금하시죠? 네. 짜잔.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모루라고 하는 철사가 가운데 들어간 실인데요. 아, 이거 알아요. 이거 요즘 많이 보셨죠? 네네네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맞아, 만들 때도 맞아. 사용하고 네. 이걸로 많은 공예품도 많이 만들고는 해요. 네. 일반 실을 이용해도 되지만 저는 특별히 이걸 이용해서 별을 만들어 봤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만큼 아주 많은 양을 녹여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 추두루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물질을 물에 녹일 때도 그 물질이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 이런 상태를 바로 포화되었다고 표현하고요. 아, 포화되었다. 이 포화 상태의 용액을 바로 포화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포화 용액도 온도를 높여서 가열해주면 더 많은 소금이 녹을 수 있거든요. 아, 온도를 높이면? 네. 오. 이를 바로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과포화 상태로 녹인 소금물이라는 거네요. 소금물. 정답. 오. 제가 관찰하기 쉽게 유리병에 네. 이렇게 옮겨서 담아왔는데요.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을 천천히 부으면서 소금 알갱이가 병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소금 알갱이가 병에 들어가게 되면 네네. 나중에 넣을 실 대신 그 알갱이 중심으로 결정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제 여기에다가 이 실을 담가주면 끝인데요. 그냥 이렇게 담가요? 실을 담가주면 돼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여기 나무 막대가 잘 고정될 수 있게 균형을 네. 잘 잡아서 유리병 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제 병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네.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고 관찰하면 진짜 끝! 진짜 끝! 드디어 진짜 끝! 이번엔 네. 진짜 끝!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선생님? 저거 뭐 하루 이상은 아, 하루 이상이요? 네. 그래서 제가 네네. 미리 아, 미리 해오셨어요? 아, 내가 진짜 지금 보석 결정을 미리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와, 제가 정말 선생님 이래서 좋아합니다. 역시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 야, 좋습니다. 그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야, 이렇게 분명 이런 그냥 네. 그냥 이런 실이었는데, 털실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이제 달라붙어서 오. 여기 보석 모양이 되는 거죠. 오, 이렇게 와 진짜 반짝반짝거려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네. 여러분 보이세요? 와, 신기한데? 태근 씨, 이건 제가 진짜 정말 정성을 들여서 네네네. 무려 네.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오, 진짜. 아니 그냥 담가놓으면 되는데 뭘 고생을 하셨다고 생색을 내고 그러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정말 사흘이나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네. 물이 식으면 일반적인 차가운 물이 포용할 수 있는 소금보다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또 용해되었던 요금이 물을 떠나 실에 달라 달라붙기 시작하는 원리예요. 아~ 그리고 물이 증발한 뒤에도 소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물의 균형이 더 흐트러지고 결정 성장을 촉진하게 되면서 네. 아름다운 소금 결정이 완성되는 원리입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